아, 너무 아쉬워서. 아, 지금 약간 허탈하기도 한데요. 이번에 제가 떠난 곳은 바로 화손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비가이드 PD입니다. 무더워지고 있는 지금 저는 작약꽃을 한번 찾으러 화순으로 떠나봤는데요. 먼저 작약꽃을 찾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한 가지 있습니다. 작약밭을 찾아서 떠나시는 분들은 꼭 올해 사진을 보고 떠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화순에 작약꽃밭을 엄청나게 넓은 곳을 찾았는데요. 이게 막상 와보니까 작약밭이 작년에 거의 다 수확을 해서 올해는 작약꽃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서 지금 약간 허탈하기도 한데요. 꼭 작약밭을 찾아가실 거면 올해 사진을 찾아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이 주변에 작약꽃밭이 있는지 주민분께 물어보니까 아산목장 근처에 있는 백아산 등산로 옆에 있는 작약꽃밭입니다. 여기는 관광을 위해서 재배하기보다는 정말 작약꽃밭을 사용하려고 재배하고 있는 곳인데요. 만약에 작약꽃밭만 넓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곳을 찾아오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민분께 들어보니까 어차피 꽃은 수확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진만 찍고 가는 거면 괜찮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만약에 백아산에 등산을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들려서 작약꽃밭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순의 둔동마을에도 작약꽃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둔동마을의 지금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약밭을 군데군데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넓은 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약밭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근데 둔동마을도 현재 이 마을 주변을 정비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공사 중인 포크레인이랑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서 조금 저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둔동마을은 아무래도 내년에 방문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둔동마을 주변에 펼쳐진 작약밭들과 넓게 보이는 이 화순의 모습들이 조용하고 시골스러운 풍경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참 좋았는데요. 그래서 화순에 작약밭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이 둔동마을 주변에 오셔서 이 화려한 꽃들을 즐겨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순에서 작약밭을 본 다음에 화순에 가볼 만한 곳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등산 양떼공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무등산에 양떼공원이 있다니 저는 굉장히 생소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시야가 정말로 너무나 이국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서 보이는 뷰들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그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뛰어노는 양들이 너무나도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들보다는 이 무등산에서 볼 수 있는 뷰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뛰어난 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양떼목장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옆에 있는 만연산 지구 산림공원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만연산 산림공원은 양떼목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철쭉으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 가보니까 철쭉은 거의 다 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여기도 역시 걷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는데요.
특이하게 여름인데도 이 빨간 단풍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걸으며 피톤치드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림공원인데요. 양떼 목장을 보시고 이곳으로 넘어와서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면 저는 이 무등산을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기 창포가 피어 있어서 그것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운추사 가는 길에 있는 메타 세카이어 길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 모산 삼거리에 있는 메타 세카이어 길이 아무래도 차량 이동이 가장 적은 곳이어서 저는 추천해 드리는데요. 메타 세카이어 길이 이렇게 길에 많은데 차량 이동이 많으면 그 길을 즐길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이 길은 차량 이동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오롯이 메타 세카이어 길을 즐길 수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저는 이 길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운주사 가는 길에 빠져서 꼭 이 메타 세카이어 길을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순에 운주사를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운주사 입구에서부터 안락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돌로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운주사는 운주사 자체를 보는 것도 좋지만 운주사 탐방로를 따라서 쭉 한번 걷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 탐방로는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걷기에 어렵지 않은데요. 탐방로를 걷다 보면 다양하게 보이는 문화재들이 정말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곳에다 만들어 놓았는지 또 한번 신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운주사를 다니다 보면 다람쥐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운주사의 다람쥐들 한번 찾아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순의 자객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이 화순의 화려한 자객들을 보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